안녕하세요. 탄탄 잉글리쉬의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제 원장쌤 영상을 한번 더 띄워봤습니다. 봤다가 안 봤다가, 그렇죠? 이게 밀당하는 거라고, 그죠?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오늘 띄워봤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 City, 도시, Country, 시골, 즉 도시지와 시골지. 맞아요, 그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읽어봤던 그 동화책.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읽으면은 더 재밌어. 기대되지? Here we go. 자, 도시지가 City Mouse가 어디? 시골지 친구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Hello, friend. 안녕, 친구. Long time no se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할게요. Long time no see.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네. 즉, 오랜만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뭐 한 달 넘게 친구들 못 보고 4월 6일 날 개학하면 학교 가서 친구들 오랜만이야 잘 살았어 이러고 인사할 거잖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Long time no see. 따라할게요. 시작. 아, 그렇죠. 잘 따라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자, 우리 country mouse 시골지가 Good to see you. 만나서 반가워. Come in. 안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 만나서 반가워. Good to see you.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는 친구가 음식을 도토리며 콩이며 이건 뭔가요? 뭐 어쨌든, 그죠? 좀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lp yourself.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Help yourself. 네 자신을 도우란 말이 아니고 마음껏 먹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시골지는 도시지는 Thank you라고 이야기하지만 표정이 어때요? 이건 뭐지? 그죠? 콩 무엇? 뭐 이런 표정이죠, 그죠? 도시에서는 잘 먹지 않는 굉장히 건강하지만 좀 도시지 입맛에는 맞지 않나 봐요. 자, 어쨌든 둘은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번 음식이 너무 시골스러우니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맛있게 먹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맛있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지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bored. 나 지루해. Let's go to the city. 우리 뭐예요? 같이 도시에 가자. Let's란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한 다섯 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죠. Let's go to the city. 우리 같이 도시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랬더니 네. 친구가 가자니 또 가야지. 시골지가 난생 처음으로 따란 도시를 방문합니다. 자, 도시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죠. 그래서 jump on the train. Jump. 뛰어라. 어디 위로? On the train. 그죠? 어디요? 기차 위로. 요거 발음 알려드린 거 기억나죠? 트레인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Train. Train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다시 따라할게요. 자, 기차 위로 올라타. Jump on the train. 시작. Good.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하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야, 시골 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면서 조금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이렇게 도시의 야경을 본 시골지가 Look at the buildings. 저 빌딩들 좀 봐. Awesome.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Awesome. Awesome. 끝내주는 굉장한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엄마가 하루에 삼시 세끼 밥 차린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엄마 또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Mom, awesome. I love it. 이렇게 얘기해봐요. 엄마가 기분 좋아서 그 다음엔 더 맛있는 걸 주지.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Awesome. 됐죠? 자, 그리고는 드디어 현대화된 도시 집에서 Look at the food. 이 맛있는 음식들 좀 봐. 라는 표현이죠. Look at 이라는 표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죠. Look at 뒤에 나오는 거 나오면 이거 좀 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Awesome. 끝내주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dig in. Let's 뭐뭐 하자. Dig. 파다란 뜻이거든요. 땅을 파다라든지 안으로 파고들자. 즉 뭐예요? 다 파먹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Let's dig in! 이라고 하면서 빵이며 치즈며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아직 안 나네요. 그러면서 I like cheese. I like cake. 난 치즈 좋아해. 난 케이크 좋아해. 라면서 이 음식이 누구 음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으려던 음식인데 쥐가 먹고 있으니 만약 이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쫓아내겠죠. 이렇게 주방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크! 이런 마이스! 우리 마우스는 배웠는데 앞에서 마이스는 뭔가요? 자, 마이스는요. 쥐가 두 마리 이상이 있을 때 여러 마리들을 나타낼 때 쥐들이라는 표현을 마우시즈라고 하지 않고요. 마이스라고 합니다. 쥐 한 마리는 a mouse. 쥐 두 마리예요. two mice 하시면 되겠죠. mouse, mic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get away, get away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표현이죠. 네, 친구들끼리만 쓸 수 있는 표현. 어른들한테는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익숙한 우리 도시진을 run, quick, 도망쳐. 빨리! 이럴 뜻이죠, 그죠? 네. 자, 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런 상황 처음이잖아, 그죠? 우리 또 시골지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tired. 나 피곤해. Let's go home. 집으로 가자. 라면서 집을 가는데, 어휴, 우리 도시지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Watch out. Watch out. 자, 보세요. Watch는 보다란 뜻입니다. out은 바깥을. 자, 집 안에 있다가 집 바깥을 보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표현으로 watch out 하게 되면 조심해 라는 표현인 거죠. 조심해 어떻게 한다고요? watch out. 따라할게요. watch out. watch out인데 연음이 되기 때문에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watch out. watch out. 시작. 그렇죠. 그게 바로 조심해라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하고도 비슷한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또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도시가 시골처럼 조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차 소리도 날 테고, 그죠? 뭐 사람 소리도 많을 테고. 그래서 시골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too loud. 따라할게요. Loud. 한 번 더. Loud. 소리가 큰 이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It's too loud. 또 아침에는 어때요? 또 너무 빛이 많은 거지. 아, 밤에도. 그죠? 네온사인이나 자동차 불빛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It's too bright. Bright 하게 되면 너무 밝아라는 뜻인 거죠. I can't sleep. 난 잘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도시지 익숙한 듯 잘 자고 있죠. 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like the city. 난 city, 도시가 좋지 않아. Bye. 인사를 하고. 그렇죠. 우리 도시지도 뭐라 그래요? Take care.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따라할게요. Take care. Take care. 무슨 뜻이에요? 자, 원래 take care 하게 되면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인데 이제는요. 더 의미가 확장이 돼서 잘 지내, 조심해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Take care 하게 되면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로 잘 지내, 몸 조심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지와 시골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저도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Take care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Alright everybody,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clips and take care till tomorrow. 내일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